한번 삭제할 수가 있거든요. 저번에 배운 슬라이싱 기법을 사용해서 슬라이싱의 문제 한번 복습해 볼까요? 슬라이싱은 2에서 뭐 이렇게 하면 2에서 끝까지 뭐 이런 게 슬라이싱이에요. 그래서 여기서 지금 우리가 무엇을 할 거냐면요. A는 1, 2, 3, 4, 5, 6. 이렇게 있다고 해볼게요, 한번. 그러면, 여기서 무엇을 할수 있냐면요. delete A, 2, 아니면 뭐, 3에서 4에서 할게요. 왜냐면 앞에 숫자는 포함이고, 뒤에 숫자는 포함이 아니니까. 4에서 끝까지. 끝까지 할 때는 그래가지고 아무것도 해주지 말아야 돼요. 이걸 해볼게요. 그러면 이제 A를 해보면 1, 2, 3, 4가 나오죠. 네. 그럼 여기서 또 문자를 순서대로 정리할 수가 있거든요. 숫자도 순서대로 정리를 할 수가 있어요.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냐면요. A는 1, 2, 3, 4. 1, 2, 4, 2, 3, 2. 이렇게 됐어요. 여기서 무엇을 해야 될까요? 네. 그래서 A 늘고 dot sort A를 sort하라. 이렇게 해줘야 되죠? 그러면 요거를 해주고 이제 A를 한번 해볼게요. 그러면 1, 2, 3, 4 순서대로 나오는 거 보이시죠? 이거를 문자 갖고 달 수가 있어요. 문자 갖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하냐면요. A는 A, B, A 11로 할게요. 이렇게 했을 때 앞에 또 막아줘야죠. 여기서 해줘야 되는 게 위랑 똑같아요. 여기에 A dot sort 해주면 어떻게 될까요? ABC 정렬되죠. 이번에는 요거를 뒤집어 볼게요. A를 그러면 A dot reverse가 무엇인지 아시죠? 저 리버스 해준 거예요. 그 다음에 A를 해주시면 CBA 반대 순서가 되죠. 이번에는 또 이것도 해줄 수가 있어요. 일단 이번에는 무엇을 할 거냐면요. 리스트에서 어떤 요소를 끄집어낼 거예요.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dot 근데 요게 끄집어내는 게맨 마지막 요소를 돌려주고 그 요소를 삭제해버리는 거예요. 그래서 A 마지막 요소를 그냥 딱 빼오는 거죠. A는 1, 2, 3이에요. 이렇게 있다고 한번 해볼게요. 여기서 A pop, pop, 그러면 마지막 글자 딱 3을 갖다 줬죠? 그럼 이제 A가 뭔지 이제 확인해 볼게요. A는 마지막 3을 뺀 1, 2가 있는 거죠. 근데 여기에 아무것도 안 들어있죠? 근데 이게 여기 안에 만약에 뭐가 들어있다면 어떻게 될까요?
얘 뭐가 들어 있을 거냐면요. 이번엔 1이 들어 있어 볼게요. 그러면 1이 들어 있으면 몇 번째를 뜻하는 걸까요? 맞아요. 두 번째를 뜻하는 거죠. 왜냐면 0, 1, 2세 가지니까 1, 2, 3가 똑같으니까 1에서 2. 두 번째 숫자죠. 그러면 이제 또 1을 해볼게요. 마지막 남은 1만 남죠. 그러면 이번에는 또 리스트 안에 포함된 개수 수를 한번 세볼게요. 그러면 A는 해볼게요. 여기서 A.count 카운트하고 1. 첫 번째 요거 안에 한 개가 될 거고 그냥 A다 카운트 해볼게요. 얘는 꼭뭐 하나가 꼭 들어있어야 돼요. A다 카운트에는 여기에 숫자 1이라는 게몇 개가 들어있는지 이건 세는 거거든요. 숫자 1이라는 게 여기 한개 들어있죠. 그러니까 여기 1이라는 값을 돌려주는 거예요. 그럼 오늘 강의도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.